안녕하세요, 자즈씨입니다. 오늘은 굴소스를 활용한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메인 준비물은 파스타면, 굴소스, 그리고 새우. 저는 새우를 준비했는데 베이컨을 넣으셔도 괜찮고 비엔나를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취향 따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파스타면부터 삶아줄게요. 파스타를 삶을 때는 큰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물이 끓어오르면 소금을 한 스푼 넣습니다. 미리 넣지 말고 끓어오르면 넣어줍니다. 올리브유 넣어주면 좋다고 해서 살짝 넣어봅니다. 본인 식성에 맞게 파스타면 1인분을 꺼내고 면은 9분간 삶아줍니다. 시간이 됐으면 불을 끄고 물을 버릴 건데 다 버리지 마시고 한 반 컵 정도 남겨둡니다. 프라이팬을 센 불에 올려주고요. 올리브유를 두 스푼 둘러줍니다. 새우 넣는 장면을 못 찍었는데 팬이 달궈지면 본인이 준비한 새우나 베이컨, 비엔나 소시지 등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 저는 냉동 새우살이라서 약 중불 정도에서 좀 천천히 볶아줄게요. 여기에 맛소금을 살짝 뿌리고 후추도 살짝 뿌려줍니다. 새우가 불긋해졌으면 면수 반 컵 정도와 삶아둔 파스타면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1인분입니다. 여기에 굴소스를 두 스푼 넣어줍니다. 불은 계속 센 불로 해주세요. 매콤함을 더하기 위해 고춧가루 한 스푼을 뿌려주세요. 불을 끄고 파슬리 가루를 뿌려줍니다. 이제 굴소스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싱거우신 분은 여기서 드셔보시고 맛소금 조금 더 뿌려주시면 돼요. 설거지도 귀찮고 배도 고프니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도 먹어보고요. 이거 파스타면 안 넣고 새우만 이렇게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맥주 안주를 해 먹어야겠다. 그럼 다들 빠이.